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 다육입니다. Hello, everyone. Welcome. Nice to meet you. 아, 세상에, 세상에. 제가 이 아이가 제라늄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삽목을 해놓고 잊어버렸어요. 사실 제가 선반이 있는데 선반 맨 꼭대기 칸에 놓고 물을 완전히 굶겼어요.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지금 뽑아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완전히 말랐어.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. 얼마나 물이 고팠을까. 진짜 제라늄 보면 너무 이게 동절기 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, 예, 이게 가을 삽목을 해놓은 아이거든요. 그러니까 뿌리가 완전히 막 화분을 다 넘치도록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났어요. 그랬는데 제가 기회를 놓쳐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화분 맨 꼭대기에, 선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제가, 아유, 이거 삽목하기도 어려운데, 뿌리도 이렇게 잘 내렸는데 버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한번 가위로 잘라봤더니, 세상에, 제라늄도 이게 물이 좀 많은 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목대에서 아주 초록둥이로 건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. 뿌리는 다 말랐어요. 예,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지금 손질을 하면서, 예, 물올림을 이제 해놨죠. 물올림 해놓고 한 30분 담가 놨다가 다시 이제 제가, 예, 삽식을 제가 만든 토분에다가 이제 삽식을 해줬어요. 지금 이게 잘라보니까 예, 살은 거예요. 뿌리만 말랐지. 원래 삽목해놓을 때 이렇게 뿌리 없는 아이들 하루만 말렸다가 제가 해놓는 아이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도 지금 목줄기에서 초록둥이로 지금 잘 자라고 있고, 그리고 이제 하엽진 아이들 떼어버렸어요. 몇개 지고 그래도 새순, 봄이라고 또 새순을 또 새록새록 올리는 거예요, 글쎄. 그래서 제가 이제 물올림 한 다음에 토분에다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, 뿌리가 진짜 장난 아니게 나왔죠. 이 아이 싱싱할 때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. 제가 삽목하고 물고지를 잘하는데, 이 아이를 얼마나 다행이가. 아,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놓친 거야. 잊어버렸어. 예, 겨울 삽목해놓은 거죠, 어떻게 보면. 예. 그러니까 2개월, 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4개월. 삽목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죠. 제라늄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은 제가 다시 이제 살리는 걸로. 이 아이는 100% 살죠. 예. 그 30분 지금 이제 물속에다가 제가 담가놓은 아이들 이제 뿌리 긴 거, 예, 좀 짧게 또 정리를 해주고, 뿌리를 완전히 제가 적심을 하지는 않았어요. 조금씩 한 1cm 그 정도 이제 붙여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삽식을 해주려고요. 아이, 글쎄, 다육이가 많고 관엽식물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생기네요, 여러분. 제가 하나에 뭐 다른 게또 빠진 게 있어가지고, 아, 그렇다고 또볼 수도 있죠. 약간 좀 소홀하다고 볼 수도 있죠. 이게 꽃이 피면은, 제가 이거 갖고 있는 이 제라늄은, 주황 색깔, 주황색 꽃이에요. 30분 물올림을 한 다음에 제가 뿌리를, 아주 긴 아이들 좀 많아요. 그래서 엉키면 안 되니까 제가 다 이렇게 합식을 해놓을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긴 뿌리는 제가 1cm 정도로 다, 예, 적심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합식을 할때 이게 목대가 굵은 아이들은 제 방법이 있어요. 사이드로 화분 옆에 뺑 돌려서 일단은 넣죠. 일단은 깔망을 깔아주고, 이게 이제 분재 화분으로 만들었는데, 예, 굳이 이렇게 화분 깊이가 깊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아이들이 짧으니까 일단 마사토를, 예, 올려주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 흙 상토, 상토를 중간에 넣어주죠. 분갈이 흙 담아주고 사이드부터. 톱은 예쁘지 않나요? 사이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올려준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운데 상토를 채워주죠. 마사토까지. 그러면 조금 이제 단단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. 네, 사이드로 뺑 돌려서 이렇게 놓아준 다음에, 가운데부터 상토를 채워주고 마사토까지 채워줘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지지대가 형성이 되죠.
그리고 사이드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사이드에도 상토를 채워줍니다. 네, 흙이 떨어지니까 일단 또 접시를 받쳐놓고 가운데는 다 됐어요. 이렇게 해서 놔둘 게 아니라 이제 엉덩이를 들고 예, 공기층이 있으면은 안 되니까 뿌리하고 흙하고 같이 이제 예, 공기가 없어야 돼요. 엉덩이 들고 사이드로 살짝 상토를 채워주고 마서토까지 채워주면 이제 이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죠. 비행기 소리 나네. 여긴 동두천이라. 아, 죽을 줄 알았던 진짜 한 보름만 안 봤어도 다 죽었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 아이는 제가 분재할 때 사용하는 젓가락인데요. 뿌리하고 상토 그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없애기 위한 요 젓가락을 사용을 해요. 그런데 정말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아이가 쑥쑥 들어가는 게 보여요. 분재랑 다육이랑 병행해서 하니까 저 혼자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많아지고 병행해서 하니까 예, 배울 점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우리 그 미니맘의 다육산책님께서 예, 멋진 영상을 몇 개 올려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네, 답방을 갔다가 또 그 부산에 거기에서 제가 이제 세 개를 주문을 했는데 분재처럼 그 아이를 제가 수영을 잘 잡아서 철사까지 와이어 줄까지 감아서 예쁘게 감아보려고 긴 아이들을 저도 이제 이름은 처음이고 처음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몇 개 주문을 했어요. 부산에서 오니까 며칠 걸리겠죠? 한 2, 3일 걸리겠죠? 그래서 그 다육이가 도착을 하면 마르치스? 하여튼 이름이 신기해요. 세 가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. 나홀까지. 나홀은 제가 2년 전에 처음 접했던 아이라 그 아이가 여태까지 크고 있는데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적심을 하도 하나 보니까 좀 헐렁헐렁해서 그 나홀하고 같이 이제 합식을 해주는 거, 그리고 새로 들어온 두 아이, 세 아이 주문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수영 잡고 철사 감는 것까지 제가 또 한번 영상을 올릴게요. 아, 어쨌든 이 그 제라늄 이렇게 키우다가 제가 이제 노지에 내놓을 거죠. 이 아이를 제가 월동은 안 돼요. 제가 키워보니까.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노지에서 완전히 키워서 거기서 적심을 해서 가을에 데리고 들어온 아이죠. 그런데 동족일 때 이렇게 무성하게 뿌리를 내린 아이를 한 12월 중순이나 1월 말쯤에 이걸 보여드렸어야 돼.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물을 완전히 말린 거죠. 한 달이면 두 달 정도 말린 거죠. 그러니까 뿌리가 나오다 멈췄죠. 네,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고요. Hello everyone. Thank you. I love you. 지금까지 행자 다육에서 제라늄 죽어가는 아이 다시 살리기에 네, 여념이 없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I love you.